자, 그러면 블랑켓에서 파워를 어떻게 뽑아내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랑켓에서 에너지 뽑아낸 건 다음과 같겠죠? 일단 핵융합에서 핵융합 플라즈마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열을 해주게 되죠. 그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레디에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뉴트론,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퓨전 DT 리액션을 통해서 뉴트론이 나오게 되겠고요. 또한 핵융합에서 여러 가지 레디에이션을 또 나오게 되겠죠. 플라즈마에서요. 이게 다 블랑켓으로 가게 됩니다. 자, 블랑켓에 들어오게 되면 블랑켓 내부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증배제에 의해서 종전자 하나가 들어오면 몇 개로, 뭐 X배로 증가가 되기도 하고, 리튬과 반응하게 되면 삼중수소가 만들어지죠. 자, 삼중수소 브리딩을 하게 되죠. 리튬이 있으면. 근데 거기서 알파 파트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뉴트론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리튬 6나 7에 따라 달랐죠. 그 다음에 또한 감마 중성자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재료와 반응해서 감마레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에너지를 쿨란트를 통해서 밖으로 빼내게 되는 거죠. 블랑켓 밖으로 빼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블랑켓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결국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에너지, 그리고 핵융합 반응 중에서 중성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14.1메버가 되겠죠. 거기다가 핵융합 플라즈에서 나오는 레디에이션 에너지가 있죠. 거기다 어떤 B라는 팩터를 곱했습니다. 이거는 블랑켓 커버리지 팩터고요. 이건 블랑켓 지오메트리, 디자인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것과 추가로, 이것뿐만 아니라 블랑켓 내부에서 추가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중성자가 리튬 6와 7하고 반응하게 되면 열이 발열이 되거나 뭐 흡열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추가의 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랑켓에서 나오는 열은 플라즈마로부터 결국 왔던 이 에너지에, 거기에 이제 어떤 비율이 있겠죠.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거기에 블랑켓 내부에서 핵 반응을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살펴보시면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이제 블랑켓 내부로 계속 들어가게 되겠죠, 에너지가. 그러다 보면 블랑켓 깊이에 따라서 에너지가 점점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에는 에너지가 높겠지만 점점 줄어들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사실 좀 살펴보려면 쿨란트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 브리더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멀티플라이는 어떻게 배치되느냐, 이제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바탕으로 해서 쿨란트를 어디에다 배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너지의 분포랑 그 다음에 스트럭처의 구조가 서로 상관관계에서 영향을 주고받게 되겠죠. 저희 실제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여드리겠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는데, 파워 덴시티입니다. 중성자가 이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게 깊이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자, 안쪽이죠. 가장 안쪽입니다. 이제 들어왔어요, 중성자가. 그럼 여기서 역시 높다나 갈수 있죠. 이 실선으로 되는 게 토탈 에너지가 되겠고요. 파워 덴시티가 되겠고요. 이런 점선이 이제 뉴트론이 만들어낸 파워, 이거는 감마가 만들어낸 파워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전체 에너지가 이렇게 점점 떨어지겠다는 걸알수 있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좀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이게 멀티플라이어 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중성자가 증배가 되는 거죠. 증배 한 5cm 정도 왔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브리딩 존에 들어가게 되면서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되네요. 그죠? 확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점점 떨어지다가 리플렉터를 만나게 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보면 중성자가 일반적으로 감마보다 커요. 이렇게 위쪽에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는 반대죠. 리플렉터에서는 중성자가 에너지가 오히려 작습니다. 감마레이의 에너지가 더 올라가게 되죠. 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 이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멀티플라이어에는 베릴륨만 지금 사용됐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리튬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브리더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파이트 리플렉터를 사용했고요. 물도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계산한 결과인데요. 간단한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왜 떨어지고, 여기서는 왜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왜 올라갔고, 여기는 또 올라가는가. 그러면 반사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에너지가 반사가 되고, 리튬 6와 7에 의한 바이럴 같은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또 숙제를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은 반응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베릴륨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에너지가 줄어들겠구나. 리튬 6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고, 에너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리튬 7은 감소하게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총체적으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DT 반응에 통해서 생성된 14.1 메브 중성자 하나는 블랑켓에 입사되면
블랑켓 구성물, 뭐 멀티플라이어라든지 브리더 같은 거 반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열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18에서 20매부 정도 더 열이 발현하는 것으로 뭐 보통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랑켓 멀티플리케이션 팩터라는 것을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얼마만큼 에너지가 얻어지느냐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팩터입니다. 자, 그러니까 블랑켓에서 에너지가 얼마만큼 증배되었는가를 나타내는 팩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3에서 1.8이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들어오는 에너지가 1.3에서 1.8배 정도 증가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블랑켓에서 더 발열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다음과 같이 정의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이 퓨전을 통해서 핵융합 반응, DT 반응을 통해서 뉴트론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거기에 지오메트릭 팩터를 곱한 만큼의 뉴트론의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들어왔는데 얘가 어떤 반응들 또한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얘가 이런 뭐 L타입의 뉴트론과 리액션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리튬6와 반응할 수도 있고, 리튬7과 반응할 수도 있고, 또한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와 반응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에너지를 얻거나 잃을 수 있겠죠.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게 전체가 블랑켓에서 사실 블랑켓의 에너지가 될 겁니다. 이걸 뭐로 나눠주느냐? 핵융합에서 중성자가 가지고 오는 에너지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핵융합 DT 반응을 통해서 뉴트론의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중성자, 이 블랑켓 전체에서 에너지가 있겠죠.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핵융합에서 나온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블랑켓에서 얼마만큼 증폭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거 두 개를 하면 약분돼가지고 B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분해서 B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남죠. 자, 여기서 퓨전 파워, Fn은 그대로 쓸 수가 있겠고, 퓨전 에너지는 우리가 퓨전 리액션 레이트, 그 다음에 DT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 뭐 17.6 매블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볼륨 적분. 플라즈마의 볼륨이 적분되겠죠. 코어의 볼륨 적분.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합니다. 리액션 레이트가 되겠죠. 뉴트론과 어떤 재료와의 리액션 레이트, 그 다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그리고 블랑켓의 볼륨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그리고 반응을 합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걸 다시 표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리튬6와 7이라고만 두 가지인 경우만 고려한다라는 경우에는 중성자 리튬6가 반응한 거, 그 다음에 시그마 V가 되겠죠. 시그마 V가 있고, 리튬6의 밀도, 뉴트론의 밀도, 그 다음에 이제 벨로시티 스페이스에 대해서 적분하고 볼륨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리튬 7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용하시면 되겠죠. 시그마 V, 그 다음에 리튬 7의 밀도, 뉴트론의 밀도, 그 다음 벨로시티 스페이스에서 적분, 그 다음에 볼륨 적분하게 되면 이 멀티플리케이션 팩터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냉각 시스템은 주로 냉각제와 구조 재료, 그리고 발열 분포에 따라서 어떻게 냉각을 할 것인가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리튬 화합물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증식제 영역이 고발열 영역이 됩니다. 리튬이 있을 경우에 이제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터나 데모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먼저 퍼스트 월열 부하를 생각해 보시면, 퍼스트 월 플라즈마를 바로 보고 있는 곳에 이제 열 부하가 가해지겠죠. 그 경우는 이터는 0.2에서 0.5 메가와트 퍼 제곱미터로 예상이 됩니다. 다이버터 같은 경우는 훨씬 높습니다. 다이버터는 이 경우 말하지 않고요. 그냥 병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데모 같은 경우는 이보다 좀더 올라가서 0.5에서 1메가와트 퍼 제곱미터가 되고요. 중성자가 벽에 가해지는 가하는 부하는 단위미터당 메가와트 정도 해보면 1메가와트 퍼 스퀘어미터고, 데모 같은 경우는 3에서 5 정도 됩니다. 데모는 훨씬 핵력 반응이 많이 일어나겠죠, 이터보다. Q는 10밖에 안 되는데 이터는 대문이 20, 30 이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중성자 벽 부하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 중성자 플루언스를 계산해 보면 이터는 0.5, 그 다음에 데모 같은 경우는 10 이상이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운전하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 퍼스트 월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와 바로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높은 제열 성능을 요구하죠. 열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속도 굉장히 빨라야 되고요. 그다음 냉각관들이 위치할 텐데 냉각관 사이의 간격도 매우 좁아야 되겠죠. 촘촘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열 응력을 낮게 해야 되겠죠. 증식제와 증배제 영역 같은 경우는 트리튬의 방출을 가능한 높일 수 있도록 온도로 제어를 해야 되겠죠. 트리튬이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정도 온도로 이제 냉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냉각관은 적절히 잘 배치해서
이제 삼중수소를 잘뺄수 있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냉각제는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 경수로에서는, 이제 원자력발전소인 경수로에서는 냉각제 자체가 중성자의 감속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를 보시면 이렇게 연료봉에 꽂혀 있고 거기 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서 이제 중성자들이 다니는데 중성자가 이 물에서 이제 감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노심 특성에 이 냉각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핵연료에서는 토카막 내부에 물을 넣지는 않잖아요. 핵연료는 플라즈마가 이렇게 잘 가둬져야 되기 때문에 이 플라즈마랑 냉각제랑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냉각제를 선택할 때는 우리가 재료의 특성, 그리고 발전 효율의 관점에서 냉각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냉각제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전 효율. 야, 이 냉각제의 온도에 따라서 또 발전 효율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플라즈마에서 1이라는 에너지, 1기가와트를 냈다. 그리고 후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기로 생산하는 게 얼마 정도, 몇 퍼센트가 결과적으로 전기로 생산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발전 효율 있죠? 그 발전 효율이 이 냉각제가 나갈 때의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냉각제는 아까 재료로 말씀드렸는데, 냉각제를 흘려보는데 구조제랑 서로 잘 양립을 해야 돼요. 냉각이 흘러가는데 구조제를 부식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심에서 열 교환거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터빈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를 공급하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중수소 섞일 수가 있거든요. 섞여가지고 터빈 쪽을 이제 오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터빈에서 이제 리크가 생기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직접 사이클은 보통 생각을 하지 않고요. 2차 측까지 있어서 가는 쪽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액체 금속을 그러니까 냉각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열 교환기로 이제 고온 증기라 고온가스를 생성해서 터빈을 회수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쿨란트의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액체 금속이나 이제 아니면 솔리드는 어쨌든 쿨란트의 온도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효율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이제 살펴보시면 가압수 같은 경우에는 300도 정도가 됩니다. 여기 가압수 또는 세츄레이션 스팀 터빈을 사용할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워터 쿨드 블랭켓이에요. 물을 사용하고 로우 액티베이션 페레틱 스틸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가압수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 플랜트의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발전 효율이 어떻게 되냐? 한3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과열 또는 초임계약 증기, 그러니까 슈퍼 크리티컬 워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블랭켓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쿨런트를 사용하게 됐다. 그럼 이 경우는 슈퍼 이제 히티드 스팀 터빈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 경우는 한 40에서 42%까지 발전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융합 반응 아무리 잘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걸 사용하게 되면 효율은 그 중에서 곱하기 0.33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슈퍼크리티컬 워터를 사용할 경우는 40%가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플라즈마 쪽을 잘 봐야 되지만 또한 이 발전 효율계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는 전기가 많아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냉각제의 온도와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액체 금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열 교환기로 고온 증기 또는 고온 가스를 형성을 해가지고 터빈을 회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경우에는 열 효율은 40에서 4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죠. 세이프 쿨링 리퀴드 블랭켓을 사용한 경우인데요. 가스 터빈 사용하게 되면 40에서 45 이상까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다 더 올린다. 이제 고온 헬륨을 사용하게 된다. 그게 온도를 1000도까지, 1000도 이상 막 올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고온 가스로라 동일하게 이제 헬륨 가스 터빈을 사용하면 45% 이상의 효율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가스쿨링 블랭켓이에요. 이거 1000도 이상이 되죠, 지금? 그러면 효율이 50% 이상도 됩니다, 이렇게. 가스터빈을 사용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제가 냉각제를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따라 온도에 따라서 효율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문제는 구조제가 이걸 견딜 수 있느냐가 또한 중요합니다. 냉각제만 온도를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구조제가 그 온도를 버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로우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온도를 많이 못 높인다 했죠. 550도 아래로 뭐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온도가 되려면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저는 재료에 대해서는 후에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냉각수에 이제
출구 온도에 따라서 플랜트 에피션시, 발전 효율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냉각제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과 헬륨 가스, 그 다음에 액체 금속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냉각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 경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열 특성이 좋죠. 아주 잘 열을 제거할 수가 있고 저유속으로도 열을 잘 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펌프의 동력도 양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구조제조를 사용하느냐도 공존성이 좋아서 좋고요. 차폐 성능도 있습니다. 물이 차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수로 기술, 이미 원자력 발전소에 나온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물이 중성자를 흡수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흡수하는 단면적. 그럼 중성자는 삼중수소를 막 만들고 해야 되는데 얘를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럼 트리튬 브리딩 레이셔를 낮출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수가 로온이나 리액트안이나 또는 증식 영역으로 누출이 됐을 경우에 압력이 확 올라가게 되죠. 그럴 경우에 이제 압력을 줄이는 이런 안전계통이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헬륨가스를 사용할 경우 어떤가? 이 경우는 장점은 이게 화학적으로 불활성이고 취급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구조제와도 보통은 공존성이 매우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고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 뭐 1000도 이상으로도 갈수 있어서 고 발전 효율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 용량이나 열 전달률이 비교적 작습니다. 그래서 제열이 잘 물보다는 더잘안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펌프의 동력도 커지고 그다음에 차폐 성능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쉴드가 두께가 두꺼워져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액체 금속인데요. 액체 금속 같은 경우는 전열 특성이 양호합니다. 이것도 열을 잘 제거를 해주는데요. 그리고 저압에서도 고온 운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냉각제와 증식제를 같이 겸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퀴드 브리더 같은 경우는 증식제면서 쿨란트도 될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블랭켓 구조가 굉장히 간단했어요. 아까 보시면 유럽 스타일을 보시면 훨씬 간단해 보였죠. 유럽의 이제 PPCSC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반응 생성물이 이제 액체 중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뭔가가 생성물이 생겼다. 이거를 뽑아내거나 성분 조정 같은 것을 연속해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화학적으로 이제 활성이고요, 얘가. 그 다음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MHD 압력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막 위로 넣어주려고 하는데도 잘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기 저력 피복을 설치하거나 기액 이착률을 사용해서 전기 전도율을 내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MHD 압력 손실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핵융합 파워플랜트 시스템 대체 살펴봤는데요. 이제 플라즈마로도 벗어나서 이제 중성자가 우리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플라즈마 잊어버리고 이제 중성자가 블랭켓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블랭켓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솔리드 브리더 타입, 리퀴드 브리더 타입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리퀴드 브리더에서도 이제 뭐 셀프 쿨드라든지 뭐 듀얼 쿨란트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세퍼레이트 쿨란트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블랭켓에서 열을 어떻게 뽑아내는가? 그래서 멀티플리케이션 팩터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냉각제에 대해서도 오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블랭켓에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 첫 번째는 이제 파워를 뽑아내는 게 블랭켓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죠. 이제 두 번째는 삼중수소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